사실 답은 있었는데 돈이 없었죠. 저희가 찾은 답은 300만 원짜리 답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오답이죠, 오답. 여러분, 저희는 지금 작업실에 놓을 조명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바로 당근마켓으로 조명을 직거래하러 가고 있죠? 당근이세요? 떨립니다. 나 지금 처음이라고. 당근 처음 해본다고요? 아유. 네. 아우. 당근! 거래 성공! 거래 성공! 예! 기쁘지 않은 얼굴인데요? 아니요, 완전 기뻐요. 기쁨을 표현해주세요. 예! 내일은 작업실 청소하고 짜장면에 탄수육에 단무지 먹어야 돼요. 당근을 치워야 되는데. 잠깐만, 그냥 입가면 된다며. 근데? 여름아. 안녕, 수빙글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작업실을 청소하는 날이에요. 오예! 오예! 이제 작업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이제 입주 날짜를 정했었는데 사실 처음에 창문 공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원래는 3월 1일에 입주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며칠이죠? 3월 6일이에요. 6일이라고요. 근데 6일인데 드디어 이제야 입주를 하게 되었고 저는 일단 작업실로 가보겠습니다. 슈종! Before! 난 페인트 칠은 다 했고요. 이제 바닥을 청소해야 되는데, 바닥이 진짜 가관이죠? 이걸 아래를 씻으면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화이팅! 아! 화이팅! 그러면 마지막에 상태를 보고 그래. 이거 맞아, 하기 싫어서 그래. 아니 이거 물 더 하면 되게 감당을 못 할 거. 아 오빠 여기 최소 1억이 필 텐데. 저는 미쳐가고 있어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겁나 좋아. 좋아? 역시 장비빨이야. 힘드네요. 허리가 좀 아프고 하지만 수빈이와 함께 쓸 이 작업실이 정말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야, 너 시간 없으니까 가자. 알았어. 저기야, 나한테 수고.
수술이 제일 시급해 지금. 아 화장실. 이 화장실이 저희만 쓰는 거기 때문에 하면 돼요. 잠깐만. 이렇게 해야 잘 썼다 소문이 나지? 어우 이야 yeah, 좋아. 향기가 많이 안 나는데? 맛집 좀 찾아봐줘. 맛집? 어떤 거 먹고 싶은데? 뭐 먹으러 가나요? 마라탕이요. 가서 꼬바로우도 먹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뭐뭐 해야 돼요? 바다 청소기 한번 돌리고 벽에 물튄 건 닦고 그럼 끝이죠. 근데 바, 그 아래 물난리란 거 아 그건 마지막에 청소해야 돼. 아 근데 다 끝났어. 아 그러면? 그러면 이케아 갈까? 이케아? 응 물이 한가? 전 물이야. 허리 열어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그렇죠. 안전벨트 매셔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죠. 이거 보이시나요? 저 바닥이 굉장히 닦아도 닦이지 않고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오염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청소를 두 번 한 거예요.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저희는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을 절대로 대책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 에폭시를 할까 했는데 저희 둘 다 똥손이기 때문에 할 수 없겠다. 그러면 타일 카펫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소가 제일 싸더라고요. 재고 있는 거 다 했는데도 14개밖에 없더라고요. 저희가 총 80장에서 100장 정도가 필요한데 14개밖에 못 썼어요. 그래도 일단은 한번 깔아보기로 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지금 다 왔고요.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슝슝!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거 100만 장 있어봐라 이게. 이렇게 세 개를 보고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자. 이거 다 여기를 내가 다 한다고? 어느 색으로 다 하냐? 이거 오늘 할 수 있겠어? 이거 다? 아 하늘까지 하면 돼. 자기야. 응? 원단 시장에서 하는 게 제일 나을 거야. 봐봐. 원단 시장? 이거 봐봐. 그럼 오늘 그냥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되나요? 그래야 될 거예요. 오늘 원단 시장 갈 수가 없어요. 안 열잖아. 어. 저희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기분을 뒤로 하고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케아까지 왔지만 답을 얻지 못했고 사실 답은 있었는데 돈이 없었죠. 저희가 찾은 답은 300만원짜리 답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오답이죠, 오답. 세모 안 돼요? 아니요, 오답. 월세가 60만원인데. 아, 월세 60만원인데 바닥을 300만원짜리로 할 수는 없죠. 절대 오늘 잠들 때 아, 나 오늘 뭐 했지? 라는 생각 하지 마. 알았지? 하면 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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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스빙글즈 그래.